안녕하세요. 저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CDN을 이용한 웹페이지 호스팅에 대해 발표할 이나연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 알아보고 CDN을 이용한 웹 서비스를 간단히 운영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실습은 클라우드 플레어를 통해 진행할 것이므로 먼저 클라우드 플레어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나만의 도메인을 만드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파일 서버처럼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과 공유 디렉토리에 사용됩니다. 둘째,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누어 저장하여 데이터 접근 속도가 빠르고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성능 및 데이터베이스에 적합합니다. 셋째,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데이터를 객체 단위로 저장하며 각 객체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고유 식별자로 구성됩니다. 이는 AWS의 S3 서비스가 대표적이며 REST API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리지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는 웹사이트를 바라볼 때그 웹사이트는 사실은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와서 클라이언트, 즉 브라우저가 그 데이터를 그려주는 형식으로 저희는 웹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그 서버에서 가져오는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스토리지는 매우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버추얼 머신을 통해 웹페이지를 올렸습니다. 가상 머신은 물리적 서버를 가상화하여 여러 가상 서버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VM을 사용하면 서버를 항상 유지해야 하므로 사용자 트래픽이 없어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VM 생성 후 웹서버 소프트웨어 설치, 파일 업로드, 도메인 설정, 서버 관리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채팅 같은 동적 서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버추얼 머신이 유용할 수 있지만 단순 정보 공유를 위한 HTML, CSS, JS 같은 간단한 웹페이지에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웹페이지 구성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생성된 URL을 통해 웹페이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본 비용이 저렴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설정 없이 파일 업로드만으로 배포가 가능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를 오브젝트 단위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각 객체는 데이터, 메타데이터, 고유 식별자로 구성됩니다. 이 방식은 대용량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으며 REST API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웹페이지 호스팅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REST API를 통해, 즉 URL을 통해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기에 트래픽이 없을 때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한 웹페이지 호스팅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은 객체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HTML, CSS, JS 파일 각각을 하나의 객체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객체들은 각각 고유의 URL을 가지게 되며, 이 URL을 통해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REST API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REST API를 통해 데이터 업로드, 다운로드, 삭제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시에 발생 가능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저장되어 있을 경우 데이터 전송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일본에 위치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 해저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므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할 경우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단위로 바라본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의 물리적 거리와 네트워크 부하로 인해 안전적인 콘텐츠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할 때 특히 글로벌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는 CDN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조합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CDN은 캐시 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산하고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CDN은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줄인 약자로 전 세계에 분산된 서버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웹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CDN은 주로 웹페이지, 이미지, 비디오,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캐시 서버에 저장하고 사용자와 가까운 서버에서 제공함으로써 성능을 최적화해 줍니다. CDN은 사용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캐시 서버로 콘텐츠를 캐시하여 제공하기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 분산되어 있어 물리적 거리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CDN을 사용한다면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근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려 할때 해당 요청은 DNS를 통해 CDN으로 전달됩니다. CDN의 캐시 서버가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요청을 처리하게 되고, 만약 캐시 서버에 요청된 콘텐츠가 없다면 해당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즉시 전달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캐시 서버에 요청된 콘텐츠가 있다면 해당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그 캐시 서버에서 꺼내어 즉시 전달합니다. 하지만 캐시 서버에 요청된 콘텐츠가 없다면 캐시 서버는 원본 서버에 요청을 빠르게 보내어 그 원본 서버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캐시 서버에 저장을 해놓은 후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같은 정보를 요청하게 되면 캐시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계속 끌어다 쓸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본 서버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캐시 서버는 이 콘텐츠를 저장하여 이후 요청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캐시 서버는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고 이후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캐시 서버에서 직접 관리됩니다. 따라서 CDN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조합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CDN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조합을 사용하면 첫째, CDN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 분산된 캐시 서버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CDN은 원본 서버에 대한 요청을 줄이고 캐시된 콘텐츠를 제공하여 원본 서버의 부하를 줄입니다. 셋째, 데이터 웹에서 전송 찾은 비용을 결과입니다. 줄어들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키고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 속도를 향상시켜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다섯째, CDN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하여 CDN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조합은 현대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며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표적인 CDN 서비스로는 아카마이,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페스틀리, 구글 클라우드 CDN, 마이크로, 아즈라 CDN 등이 있으며 오늘 실습에서는 클라우드 플레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기 전 클라우드 플레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클라우드 플레어를 이용하여 CDN을 통한 웹 서비스 호스팅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홈 화면이 뜹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얼2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얼2 페이지는 간단히 말하자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크리에이트 버킷을 누르셔서 버킷을 생성합니다. 버킷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버킷 이름은 간단하게 테스트 버킷 테스트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Automatic Standard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버킷 생성이 완료됩니다. 버킷을 생성하고 나면 어떤 페이지를 띄우고 싶은지 파일을 여기로 끌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리액트 기본 페이지의 코드들을 이렇게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업로드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업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업로드 할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이 코드와 세팅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도메인과 이 서버를 연결해야 합니다. 크리 컨넥트 도메인에 들어가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제 도메인을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도메인 작성이 끝난 다음 컨티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커넥트 도메인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커넥트 도메인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status initializing 그리고 allowed 이렇게 뜨고 한 10초 정도 기다리고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허용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눌렀네요. 너무. 그 후에 rewrite to 해서 여기에 다이나믹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URL 경로를 조작하기 위한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경로에 index.html을 포함시켜서 새로운 경로로 이끄는 그런 함수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deploy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index.html이라는 룰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CDN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캐시 서버에 저희가 올리는 서버를 올려서 오브젝트 스토리지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주변 캐시 서버에서 쉽고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올 수 있는 게 CDN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캐시 룰스를 정해서 어디까지 캐시에 저장될지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저희가 URL 패스를 저장해 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URL 패스로 해주시고, 여기선 start with를 선택을 해줄게요. 슬래시. 그러면 슬래시 앞에 있는 정보들을 캐시에 저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중간 거를 선택을 해주신다면 만약에 캐시 컨트롤 헤더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을 하고 만약에 없어도 클라우드 플레이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캐시 룰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캐싱이 가능합니다. 이러고 이제 여기에 deploy 눌러주시면 이렇게 저희도 이제 캐시 서버에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제 도메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룰수를 다 고쳤으니 index.html이 없어도 과연 이 리액트 기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는 404 에러가 떴지만 지금은 잘 작용하는 것을,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저의 간단한 클라우드 플레이어 사용하여서 웹 서비스 호스팅 실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설명하자면, 여기서 Configuration을 들어가시면요. 이 TTL도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언제 한 번씩 캐싱을 다시 할 건지를 설정해주는 서비스고요. 계속해서 같은 캐시가 들어있으면 저희가 만약에 웹 서비스를 바꿔도 이게 적용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서
캐시 TTL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만약에 자주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그런 서비스라면 이렇게 2미닛, 5미닛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TTL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최대한 바뀌지 않는 서비스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긴 시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클라우드플레어를 간단하게 사용하여 CDN을 통한 웹 서비스 호스팅 실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